끔찍한 참사로 이어질 뻔했던 주상복합 아파트 화재가 완전 진화된 지만 하루가 지났습니다. 절체절명의 순간 시청자들께서 UBC 울산 방송에 보내주신 제보 영상엔 화재 당시에 긴박했던 순간들이 생생히 담겨 있는데요. 고층 빌딩의 화재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도움이 될수 있기에 김진구 기자가 영상을 다시 정리했습니다. 건물 전체가 시뻘건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재난 영화 속에서나 봤음직한 거대한 불기둥이 건물을 집어삼키자 안타까운 절규와 비명이 곳곳에서 터져 나옵니다. 아, 저 사람, 사람, 사람. 아까 비명 지르던데. 소방차의 살수는 거센 화염을 잡기엔 역부족입니다. 강풍주의보 속에 때마침 불어온 바람을 타고 수많은 불똥들이 사방으로 흩어집니다. 하늘에서 비처럼 쏟아지던 불똥은 대로 맞은편 대형마트 옥상으로 옮겨붙어 거세게 타오릅니다. 와, 이거 심하다. 왜 이렇게 다 떨어지는데? 미처 건물을 빠져나오지 못한 한 주민이 아파트 창문가를 스승이는 위기의 순간도 영상에 담겼습니다. 위기의 순간, 빛의 속도로 달려와준 소방관들의 활약은 무엇보다 큰 위안이 됐습니다. 와, 근데 소방서 진짜 빨리 온다. 주민들의 침착한 대응과 소방관, 경찰관, 그리고 이웃들의 헌신이 전쟁터 같은 화마 속에서 사망자 0이라는 울산의 기적을 일궈냈습니다. UBC 뉴스 김진구입니다.